이곳은 열린음악회 대기실입니다. 엄청 시끄럽죠? 저는 오늘 조금 전에 복면가왕을 찍고 왔습니다. 바쁘지만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죠. 잠시 이별을 하기 전에 마지막 앨범일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고 싶습니다. 열린음악회도 잘하고 있습니다. Let's go. 하이 하이 후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33분. 행운의 수천에 333. 오늘은 아침 몇 시더라? 9시 반인가? 일어나서 복면가왕 녹화를 하고 열린음악회를 하고 컨텐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3시 반에 회사로 왔습니다. 잠시 이별을 떠나기 전에 뭐든 다 한다고 해서 뭐든 다 잡아주셨는데 너무 많이 잡았나봐요. 감당이 안 돼요. 로또 싱어 편곡을 해야 돼서 하러 왔습니다. 제가 편곡할 노래는 김환선 선배님의 가장 무도회. 오씨,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 지면 거리는 잿빛 화장을 하고. 아, 편곡하는 게 사실 그렇게 후딱후딱 하고 싶은데 자꾸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중인데, 제가 해보고 싶다는 건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당황스러움을 안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후딱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x your heart and your love. I'm trying to fix myself.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반인데 오늘의 체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 유니버스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푹 쉬고 있다는 걸,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그때쯤이면 저는 푹 쉬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단 나온 부분은 다 지워버릴 예정입니다. 저는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답니다. 익숙한 마음으로 지워버리고 내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 시간이 없는 이 긴장감까지 즐기는 게 진정한 승자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암튼 초반의 과정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파이팅 할게요. 안녕. 저는 오늘 K-POP 스타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논 보여요? 논? 까꿍. 시골이에요. 강아지.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좀 덥긴 하지만 촬영 잘하고 오늘 하겠습니다. 안녕 유니버스. 여기는 다시 내 작업실이야. 시간은 흐르지만 난 그대로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오늘도 로또 시가 편곡을 하러 왔습니다. 딱 마음 잡고 하자 이제 시작해야지 이러고 딱 하려고 그랬는데 바지에 음료수를 이렇게 흠뻑 쏟았답니다. 조금 졸려가지고 약간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음료수를 이렇게 쏟아가지고 잠도 깨고 화도 나고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빨리 일하러 가시죠 이제. Go. 안녕 유니버스. 지금 시간은 2시 16분입니다. 일단 오늘은 한 20초 정도 끝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다음 스케줄이 3시 50분 픽업이거든요. 집에서 씻고 누우면 1시간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은데 힘들어도 열심히 버텨야죠.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 버승! 유니버승!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유니버스! 네 다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안경을 썼어요. 사실 요즘에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은 5시 1분 딱 3시간 전에 3시간 반 전 2시간 반인가 전에 퇴근을 했는데 그래서 출근을 했습니다. 컨디션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차에서 자면 되니까 오늘도 재미있게 열심히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새벽 4시에 이 텐션. 5시인데? 5시에 이 텐션. 요즘 잠을 못 잤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빠하지 마요. 뭘 하지 마? 아빠 이렇게 하지 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동공 이렇게 열었어. 어씨 예. 이곳은 펜타곤의 촬영장입니다. 굉장히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에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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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스케줄 끝나고 나가는 길입니다.
풀과 후이. 아따가. 풀싸. 날씨 미쳤다. 와, 날씨 죽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유니버스도 항상 지금 이 날씨처럼 행복하게 따뜻하게 즐겁게 항상 그렇게 지내고 있겠죠? 이거? 이거 나 군대 가면 하면 공개될 카메라. 진짜로? 어, 그래서 찍는 거야. 아, 군대 가지 마. 아, 군대 가지 마. 미안해. 그래서 미리 잘할게.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뭘 잘할게. 더 잘할게. 다 가야 되는 건데 뭐.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미래 나는 아마 많이 울었겠지만 우리 후이 형이 그래도 정말 열일을 하다 가고 후회 없는 남은 2020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데이지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이지! 그게 재밌다. 영상을 찍는데 네. 이미 이걸 보는 사람들은 결과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웃기더라고. 미리 찍는 게. 이거 후이 형 군대 간 다음에 공개될 영상이. 아 진짜? 그래 찍는 거야. 슬프죠. 아, 마음 망치실 것 같잖아요. 잘 찍어야겠다.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할 때 그 마음 다 아시죠? 완전 신나는 그런 마음. 사실 그 데이지 컴백 준비 중이어서 요즘에 정말 하루에 막 스케줄이 막 미친 듯이 많았는데 정작 일주일을 달려온 결과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찍 하는데 차가 없네. 차가 어딨지? 아 저기 있다. 일찍 하는데 저희 매니저님의 차를 못 찾았어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릴리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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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랄라.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펜타곤이 될 수 있기를.